그리고 마지막 최종으로 번역된 40권 하암경. 40권 하암경은 보현 행운품이 나옵니다. 제일 끝부분에. 그리고 입법계품만 나옵니다. 그것은 입법계품에서 보현 행운품이 나오는 그것만 번역한 거라. 요즘에 소설 하암경 그것처럼 40권 하암경은 입법계품하고 보현 행운품이죠. 그것은 당나라 덕종 황제 때, 이때는 바로 청량국사 당시입니다. 청량국사도 이 번역할 때 같이 참석을 했어요. 반야삼장 법사가, 반야는 번역하면 지혜라고 하지요. 아니까 그는 놔둔 거예요. 반야삼장 법사가 당나라 정원 12년 병자년에 서기 796년 6월 5일날에 처음 번역을 해가지고 당나라 정원 14년 무인년 서기 798년 2월 24일에 번역을 마쳤다. 필력했다. 96년, 97, 98 그것도 3년이나 걸렸네요. 그 40권 하면서 무슨 3년이나 걸렸는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정원소라는 게 있죠. 대장경 가운데 정원소가 있고 청량국사 그 해석 가운데 정원소가 있습니다. 정원소. 정원소라는 것은 40권 하음경 소입니다. 정원소라는 그게 연호를 따가지고 그때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40권 하암경을 말합니다. 그 중에 및 보현 행운품도 그 속에 들어가니까 40권 하암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현 행운품이라요. 그러니까 60권 하암경이나 80권 하암경에 이건 없는 겁니다. 빠졌어요. 가장 그 마지막 부분인데 그래서 하암경 독송할 때는 주로 이제 보현 행운품을 주로 많이 고금에 많이 독송을 했습니다. 치달림 할 때도 그렇고 경불사 할 때도 그렇고 전경할 때도 그렇고 전부 다 보현 행운품. 그래서 옛날 고찰에 가보면 하암경이 보현 행운품은 탁자에 수십 권씩 쌓여 있어요. 그게 번역이 잘 된 거죠. 잘 됐고 간단하고. 그러니까 40권 하암경에서는 사실상 보현 행운품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80권 하암경에 이 40권이 다 들어있으니까 단 없는 게 보현 행운품만 없어요. 그래서 강원에서 80권 하암경에다가 보현 행운품만 붙여서 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보아도 되지요. 내용이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류가 있습니다. 하암경은 부류란 말은 하암경은 여러 가지 부질과 종류인데 두 번째 가서는 부류. 활자를 좀 잘못 써가지고 이상하게 좀 넘어 글자를 크게 가지고 하암경의 모든 종류를 열 가지로 분하기도 하고 열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혹은 네 가지로도 사본으로 분하기도 한다. 네 가지 번호로 분류하기도 한다. 분류가 분이라고 그냥 되어버렸구만. 첫째는 약본 하음경. 약본 하음경입니다. 그 다음에 하랑도 하는 낭자 틀렸어요.
이렇게 쓴 자는 털리고 이자를 이자로 바꿔야 합니다. 약본 하암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하암경을 약본 하암경이라고 합니다. 합본도 못 되고 합본에서 줄여진 대본이라고 해가지고 경본이라 해가지고 약본입니다. 생략된 거 줄일 약자요. 약본 하암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80권 80하음과 60권 하음, 60하음을 말한다. 말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합본 하음경입니다. 합본 하음경 선을 두 가지를 그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그어놨구만요. 합본 하음경은 10만 개송 48품. 이게 이제 용수보살이 아까 세상에다 전했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개송이 10만 개송이고 품은 48품이요. 그런데 문수보살과 아난 존자 두 분이 처리산간에서, 처리산간은 인간의 종적이 끊긴 아주 깊은 산이죠. 지옥 있는, 지옥하고 가까운 산입니다. 처리산 그 사이에서 사이간자 또 틀렸네. 물문자로 되었네. 처리산간에서 이자가 틀리고 이렇게 쓰세요. 날일 처리산간 처리산 사이에서 그 말이죠. 거의 산 중에서 처리산이란 말은 쇠로 다 되었다고 해가지고 쇠로 전부 다 둘러 있다고 해가 철이다 철 중석이 많은 그러니까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처리산이 그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거기는 끄떡 없죠. 그걸 처리산이라고 합니다. 처리산관 오무관 뭐 그런 말이 있죠. 그것을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외워가지고 전했다고 함. 그게 합본 하암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본 하암경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중본 하암경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49만 8,800 개송입니다. 개송이. 아까 10만 개송보다는 5배나 많죠. 49만이니까. 그리고 품은 1,200품이니까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본 하암경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상본 하암경. 상본 하암경은 13천 대천세계 미진수 개송, 1사천하 미진수 품. 어마어마하죠. 개송이 3천 대천세계, 우리 지금 사바세계가 3천 대천세계입니다. 3천 대천세계는 태양계 하나가 있는 것을 일소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소세계가 이것은 바로 일항성계죠. 태양이 하나 있는 게 일소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소세계를 천개 하면은 소천세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소천세계를 또 천개 하면은 중천세계라고 하고 중천세계를 또 천개 보태면은 그걸 대천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삼천 대천세계라고 그래요. 위에 걸 따가지고 위에 제일 높은 수만 따가지고 소천, 중천, 대천이니까 삼천이죠. 그래서 삼천 대천세계라고 하는데 삼천 대천세계는 굉장히 많은 백억 세계인가 뭐 되는데 그렇게 많은 세계 중에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10배를 더한 거요. 13천대천세계, 3천대천세계가 10개란 말입니다. 10에다 띄어야 돼요. 13에다 띄면 안 됩니다. 10하고 한참 있다가 10하고 3천대천세계 그렇게 봐야 됩니다. 13이 아니에요. 13천대천세계, 3천대천세계가 10배가 되면 그런 3천대천세계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3천대천세계를 다 부수면은 그 밀가루 같은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많은 개성이 있고 상품 화엄경은 일사천하 미진수품이라. 사천하는 일소세계 가운데 사천하가 일소세계는 사천하가 하나입니다. 여기에 사천하가 있죠. 일소세계 하나의 소세계 가운데 사천하가 있는데 이 사천하는 뭘 사천하라고 하냐면은 동주세계 인간세계입니다. 인간에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주세계라고 합니다. 오대양 육대주인데 불경에서는 육대주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육대주가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남주 가운데 육대주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남선부주라고 합니다. 남녀부주. 그러니까 남주에서 육대주가 있는데 그 남주와 같은 우리 사는 데가 남주거든요. 서주, 동주, 북주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를 사주 세계라 하기도 하고 그를 또 사천하라 하기도 하고 사주 세계를 통치하는 천왕이 있어요. 동방천왕, 서방천왕, 남방천왕, 북방천왕. 동방천왕은 동주세계를 통치하고 남방천왕은 남주세계를 통치하고 서방천왕은 서주세계, 북방천왕은 북주세계. 컨절에 가면은 사천왕 있죠? 그분들이 이 인간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천주들이라요. 천상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가까운 하늘을 그것을 이제 한 일사천하라고 합니다. 하나의 사천하, 사주세계. 사주세계의 먼지수와 같은 그런 품이 있단 말이죠. 상본 화엄경. 그 전에 것이 저 큰 스님 저 도가 높은 정정광 스님이라고 계셨죠. 만공 스님을 모시고 만공 스님에게 법을 받으신 만공신임은 법제자신데 인천 용화산에나 송담신임이 그 정정광신임 제자입니다. 그 신임이 곡차를 자신다고 누가 시비를 하니까 정정광 스님이 또 그 시비하는 그 스님한테 말하기를 술잔을 딱 들면서 말이에요. 곡차 자신은 이 술잔 화엄경에 상본 화엄경은 13천대천세계 미진수 개성이 있고 일사천하 미진수 품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술자는 거기에 몇 개성 몇 품에 해당되는 거냐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시변한 사람이 답변을 못해가지고 말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엄청난 화엄경 그 개성과 그 품 속에 이 술자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그렇게 상본 화엄경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바세계의 중생들로서는 수백 년, 수천 년 뭐 그걸 다 독송해봤자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래서 상본 화엄경은 연부제 사람의 마음 힘으로는 능히 지닐 수가 없기 때문에 능지하지
무담으로 세상에 전하지 않았다. 그 말이 것이 저 하엄경 해석에 나옵니다. 청량국사 하엄경 소체도 나오고 현수대사의 탐연기도 나오고 나온 그 사실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요. 거기까지가 사본 하엄경이라 한다 말이죠. 아까 저후에 사본으로 분하기도 한다 그랬죠. 열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 가지 속에 약본, 하본, 중본, 상본까지를 네 가지 사본 하엄경이라고 분류를 한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는 보안 하엄경이요. 보안보살이 그 알고 있는 수리독송한 하엄경입니다. 보안이라 하니까 큰 눈이죠. 이 삼천 태천세계를 눈 속에다 다 집어 넣듯이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그 경전이 보안 하엄경이라요. 입법계품에 나옵니다. 선계동자를 지도하시는 선지식 가운데 해운비구가 보안 하엄경을 수리독송했다는 것이 입법계품에 나옵니다. 보안 하엄경인데 보안 하엄경 두 선을 그어야 됩니다. 다 아까부터 아까도 저 약본 하엄경 선을 두 개 그어야 되고 하본 하엄경도 선을 두 개 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본도 그렇고 상본도 그렇고 다 그래요. 보안 하엄경도 선을 두 개 그것이야 됩니다. 보안 하엄경 53선지식 가운데 해운비구라는 비구가 수지하는 경우로서 해운비구 더군 해운 선주승 나오잖아요. 그 스님이 수지하는 하엄경이 보안 하엄경인데 큰 바닷물로 억물을 만들고 수미산으로 부산을 만들어서 그 하엄경을 써도 그야말로 그 일구 일법도 다 쓸 수 없다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하엄경이다 말이죠.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보면은 하늘이 적다고 하거든요. 자정간천 하면은 우물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면은 자정간천에 세계밖에 세계가 있는 줄 알고 또 세계밖에 또 세계가 있는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물 속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적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니까. 그와 같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80권 하엄경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렇게만 알 필요가 없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적다고 여긴단 말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하엄경 붙어서 이하는 범부의 마음 힘으로는 이 하엄경을 수지하지 못한다. 성인들 보살이나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이 하엄경을 수지할 수 있지 일반 범인들은 수지할 수 없는 하엄경이 바로 보안 하엄경, 동설 하엄경, 이설 하엄경 모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동설 하엄경입니다. 동설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에서 부처님이 같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같이 연설하시는 하엄경입니다. 동류 세계에서 같은 종류 세계에서 삼천 대천 세계 하면 그건 같은 세계입니다. 백억 세계 우리 같은 사바 세계 내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다 동류 세계라요. 같은 종류 세계에서 하나의 부처님 몸이 석가모니면 석가모니 아미타불이면 아미타불 그런 하나의 부처님 몸이 친통력으로 친통의 힘을 가지고 불가설인 법을 가히 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위대한 법을 연설하시어 충만 가듯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연설하시어 법계에 충만 하듯이 우주법계에 가득 찬 그런 법문을 막 쏟아져 내놓는단 말이죠. 폭우가 올 때 막 개천에 충만한 것처럼 낱낱 여러 부처님도 역시 그러함. 역시 그렇게 해서 한 부처님만 그렇게 연설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부처님이 같이 화엄경을 동등하게 똑같이 연설을 하시는 그러한 경을 동설화엄경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설화엄경입니다. 그것도 선을 두 개 그으세요. 이설화엄경은 어떤 거냐? 달리 연설하신 거죠. 여래께서 부처님께서 각각 다른 세계와 다른 또는 세계가 저 두 번 나왔어요. 이설화엄경 여래께서 각각 다른 세계와 다른 중생에게 하나는 없애야 돼요. 다른 세계 다섯 자 밑에 것은 지우세요. 두 번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다른 세계와 다른 중생에게 지우세요. 네. 다섯 자는 중생에게 몸을 나타내서 교를 세워서 몸을 나타내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색과 비색, 색은 물질이고 비색은 물질이 아닌 거죠. 마음 같은 것은 비색입니다. 정신은 말과 비원 등으로 말은 음성을 내는 것이고 비원이라서는 음성이 없는 무원의 설법 같은 거 이신전심 같은 거 그런 것 따위로 불가량인 가히 헤아릴 수 없는 법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말하는 그것을 이설화엄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별것도 아니죠. 분량이 뭐 얼마나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여덟 번째는 주반화엄경. 그것도 선을 두 개 그으세요. 주반화엄경은 부처님의 설법이 법계에 두루 하는데 그것도 틀렸어요. 주편 한 획을 더 그으세요. 주편이라고 되어 있죠. 주편이 아니라 주변 두루 하는데 지방 여러 부처님이 서로서로 주반이 되어 여기서 석가모니가 주가 되면 다른 약사 부처님이나 또는 노사나 부처님은 보조자 그 객이 됩니다. 객. 객이 바로 반이죠. 또 약사 부처님이 주객이 될 경우는 석가모니가 또 거기 가서는 반이 되죠.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반이 되어서 증명하면서 서로가 아, 그 설법이 당연하다고 타당하다고 증명을 합니다. 맞다고. 법화경을 연설하실 때 증명하신 분이 있죠. 다보부처님. 다보부는 법화경을 연설하실 때마다 나타나서 증명을 하시죠. 다보열에. 이분은 증명법화입니다. 증명설법화. 다보열에는 법화경 연설한 것을 증명하십니다. 법화경에 나오죠? 그와 같이 여러 부처님들이 보증을 하는 겁니다. 증명을 해요. 그 화엄경 설법이 맞다고 증명하면서 각각 자기 나라에서 연설했다고 하는 그것을 이설화엄경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가서는 권속화엄경입니다. 그것도 선을 두 개로 하시고 권속이라서는 거기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가족 같은 가족화엄경이죠. 권속이 되는 화엄경. 근기에 따라서 설교를 하신 모든 교가 모두 이 화엄 법문에
들게 하신 성방편이니 하음 법문에 다 들어가게 하는 수승한 방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속 하음경은 어떤 거냐? 법화경이나 열반경이나 반야경이나 능엄경이나 그것도 다 건속 하음경이요. 하음경은 그 가족과 마찬가지요. 내가 하음의 도리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경을 연설하기 때문에 근기에 따라서 설교하는 모든 경이 경교가 모두 다 이 하음 법문에 들게 하시는 수승한 아주 가장 훌륭한 방편이기 때문에 방편이니 그러므로 불찰 미진수인 미진수가 틀렸네요. 미려수라고 되어 있네요. 미려가 아니라 직려라고 되어 있죠. 직려는 또 틀렸어요. 이건 상치도 않게 틀렸어요. 비슷해야 보아주는데 김자는 좀 비슷하구만요. 밑자 고치세 기자 틀렸어요.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미진 불찰 미진수인 부처님 세계에 사바세계 하나의 불찰입니다. 사바세계와 같은 부처님 세계에 이 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방 안에도 먼지가 많이 있죠. 햇살이 아침에 비치면 방 안에 먼지도 많이 보이죠. 또는 이 방 안에 모든 물체를 분석하면 먼지가 또 어마어마하지요. 그러한 미진수와 같은 경우로 이경의 건속을 삼는다는 것, 이경이란 것은 하음경입니다. 다른 경들이 전부 다 이 하음경의 건속을 삼는다.